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2017년도에 코펜하겐에서 탄생한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덴마크. 북유럽을 상징하는 노드와 자연을 뜻하는 그린이 결합된 단어인데 실제로 덴마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씨라고 하네요. 북유럽 디자인 강국답게 컨셉은 명확해 보입니다. 미학적으로 즐거운 기능 중심 디자인의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뭐 결국에는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건데 오 지속가능 경영은 도그워치의 방향성과 완전 동일. 암튼 2018년도에 첫 킥스타터를 통해 성공적인 판매와 브랜드 안착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디자이너 야콥 바그너 씨께서 디자인 총괄을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이태리 명품 가구 브랜드 카펠리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덴마크의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면서 수상 경력이 화려하시다고 합니다. 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도 이분이 디자인하셨고 2020년도 레드도트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시계라고 하네요. 뭐 암튼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대충 알겠고요. 이 회사가 또 특이한 게 기빙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 NGO 단체와 기부 파트너십이 맺어 있어서 아프리카 주민 한 명에게 두 달치 식수를 공급한다던가 라틴 아메리카의 열대우림 50평방미터를 보존하는 것과 인도 어린이들에게 한 달간의 글쓰기 수업을 지원하는 뭐 이 세 가지 기부 중 한 개를 골라서 시계만 구입하면 추가 비용 없이 구입한 시계의 시리얼 번호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좋은 일인 것 같고 아이디어가 참신해 보입니다. 함께 선구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창립자의 멘트가 좋아 보이는데 암튼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덴마크 노드 그린의 파이오니어.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오늘 리뷰는 노드그린으로부터 시계와 스트랩을 협찬받았으며 할인코드 도그워치를 적용하시면 15% 할인이 적용되니까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를 적여놓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패키징은 상당히 정갈한데 재활용된 플라스틱 병과 FSC 인증 상자라고 하네요. 케이스 크기는 42mm에 두께는 11.9mm, 수치만 보면 살짝 큼지막한 사이즈이지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짧은 러그 디자인 때문에 럭투럭이 46mm라서 17.8mm 제 손목에 올려보면 이렇게 적당히 꽉 차 보이는 인상입니다. 다만 시계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 베젤이 사실상 거의 없는 구조라서 다이얼이 시계 전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파이오니어 모델은 디자이너 야코 바그너 씨에게 네 번째 레드닷 어워드 수상을 안긴 시계라고 하는데 언제나 디자인이 강점인 시계에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독특한 첫인상입니다. 전면에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조금만 측면으로 가면 시각적 왜곡 효과가 상당히 큰 싱글돔 구조인데 이 또한 다분히 디자이너의 의도로 보이네요. 전체적인 케이스 마감은 수평방향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역시나 독특하게도 러그 앞부분만 이렇게 수직방향의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소소한 특징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얇은 테두리의 이너 베젤과 함께 네이비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네이비 컬러보다는 확실히 진한 편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답게 이 2카운터 수업 다이얼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 차이를 두어서 살짝 입체감을 주는 레이어드 구조입니다. 다이얼 상단에 브랜드명과 이 깨알 같은 코펜하겐 레터링을 너무 크지 않게 표기한 부분은 뭐 칭찬하고 싶고요. 수업 다이얼이 한 반지하 정도 내려가 있다고 치면 이 다이얼 하단의 데이트 창은 거의 뭐 지하 1층 정도. 의도적 디자인이 또 한 게 보이는 부분은 크로노 작동 시에만 움직이는 초침과 좌측의 분단이 핸즈의 끝 빨강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우측의 메인 초침은 흰색으로 마킹을 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주구장창 강조하는 시계답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쓴 부분은 중저가 쿼츠 시계의 오랜 수건과도 같은 초침 정렬은 좋아 보이네요.
크로노그래프 작동 버튼 조작감은 적당히 부드럽고 구분감이 있어서 불쾌함을 주지는 않은 정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크로노 시계를 보면 평상시에도 이 초침 돌아가는 모습이 좋아서 맘 같아서는 하루 종일 크로노를 작동시켜 놓고 싶은데 배터리가 얼마나 버틸지 참 궁금하네요. 용두는 한 칸 뽑으면 데이트 설정을, 이렇게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두 크기는 큼지막하고 도톰해서 그립감은 좋습니다. 자, 그럼 야광 성능은 참고로 야광 도료가 없네요. 이 투라치 컨셉은 아닌 시계라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막상 없다고 하니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스트랩은 연한 회색 계열의 이 도브 그레이 비건 레더 스트랩인데, 폴리에스테르와 천연 섬유를 조합하여 천연 가죽의 느낌을 구현한 거라고 하네요. 신기하네. 뭔가 진한 네이비 컬러의 다이얼과 조합이 좋아 보이고요. 함께 도착한 브라운 스트랩을 적용하면 요런 모습인데, 원래 네이비와 브라운은 이미 검증된 조합이라서 뭔가 안전한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브레이슬렛인데 바로 요겁니다. 클라스프 잠그는 부분은 이 미들급 스위스 브랜드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OEM 방식이죠. 물론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붓을 안쪽 연결부가 좀 얇은 판인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두께도 도톰하고 솔리드한 느낌도 강해서 붓을 자체 퀄리티는 기대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가벼운 착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있으니까 붓을보다는 가죽 스트랩을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지클릭이 적용된 이 가죽 스트랩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묵직한 브레이슬렛에도 이지클릭이 적용되었다는 거, 이건 인정. 총평입니다. 노드그린 파이오니어는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대중적인 시계라기보다는 뭔가 흔하지 않고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를 찾는 분들이나 패셔너블한 액세서리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가죽 스트랩 기준으로 28만원 정도이니 확실히 스펙을 앞세우는 가성비 시계라기보다는 유니크하고 독립적인 디자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된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한 어딘가에서 항상 은근히 지켜보시는 디자인 분야 종사자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